오늘은 8월 25일 금요일, 지금 시간이 새벽 5시 30분입니다. 엔비디아가 끌고 갔던 이 빅테크의 랠리가 의외로 하루 만에 끝이 나버렸습니다. 국제 금리가 다시 상승을 하면서 증시를 끌어내렸어요. 미국 증시, 엔비디아의 실적이 강한 모습을 보여서 상승 기대감이 컸었는데 국제 금리의 상승세가 이런 투자 심리를 송두리째 짓누른 모습이었습니다. 10년물 국채금리 오늘 1% 이상 올라서 이틀 전에 4.23%를 넘어선 4.245%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스닥 지수, 반도체 지수, 기술주들이 급락세를 기록한 가운데 다우지수, S&P 500지수도 하락세를 면치 못했습니다. 중앙은행이 금리를 더 올릴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부터 매도세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수잔 콜린스 보스턴 연은 총재는 이날 파이낸셜 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수개월간 차입 비용이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긴축된 노동시장과 탄탄한 소비자 지출 등 경제 회복력에 놀랐다라고 말을 하고 중앙은행이 통화정책의 추가 긴축에 무게를 두고 있기 때문에 인내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9월에 금리 인상을 암시하는 발언입니다. 근데 또 이와는 반대로 파월 의장의 연설을 바로 하루 앞두고 패트릭 하커 필라델피아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추가 금리 인상이 필요하지 않다는 입장을 또 밝혔습니다. 이 사람은 잭슨 홀에서 진행된 CNBC 인터뷰에서 아마도 충분히 조치를 취했을 것이라면서 금리가 제약적 수준이며 한동안 이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미국 증시는 경제 심포지엄 잭슨홀 미팅에서 다음 날 예정된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의 경제 전망 연설을 대기하면서 일제히 하락 마감했어요. 파월 의장은 미국 시간으로 오전 10시 10분 연설에 나설 예정이에요. 우리나라 시간으로 오늘 밤 늦게 연설 내용 이제 알게 되기 시작하겠죠. 시장에서는 파월 의장이 매파적 기조를 유지할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특히 긴축 사이클 막바지에 들어선 미국의 통화정책의 이 향방을 이길 수 있는 자리인 만큼 그의 발언 수위에 눈길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지수들이 크게 하락한 날입니다. 다우지수는 1.08% 하락했어요. 34,099. 또 대형주 S&P 500지수 1.35% 하락. 4375. 기술주 나스닥 지수는 1.87% 하락. 13,463.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무려 3.35% 급락을 했습니다. 3,481입니다. 오늘 빅테크주들, 매그니피센트 세븐 종목들 중에 6종목은 크게 하락했어요. 서프라이즈 실적을 발표한 엔비디아만 겨우 0.1% 상승하는데 그쳤습니다. 완전히 의외였습니다. 어제는 엔비디아 효과로 동반 상승을 했던 애플, 테슬라,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일제히 2%대 크게 낙폭을 나타냈어요. 또 반도체주 AMD 7% 가까이 급락을 했습니다. 어제 시장을 환호케 했죠. 엔비디아의 호실적은 이날 기술주 랠리로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일찌감치 예상된 어닝 서프라이즈였던 만큼 이미 시장에 선 반영됐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어요. 어제 장 마감 후 애프터마켓에서 30분 만에 9%까지 폭등을 했었는데 오늘 정규장에서도 초반에 강하게 상승하다가 장 후반으로 가면서 상승폭을 완전히 좁혔습니다. 또 어젠가 말씀드렸던 나이키 1% 이상 또 떨어져서 11거래일 연속 지금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엔비디아 목표주가 JP모건 목표주가를 500달러에서 600달러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웰스파고 스티펠도 목표주가를 600달러로 상향했어요. 그러니까 웰스파고 스티펠 JP모건 다 600달러입니다. 골드만삭스는 605달러,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650달러, 시티는 630달러로 각각 목표가를 올렸습니다. 월스트리트의 애널리스트들이 제시하는 엔비디아 목표주가는 평균 현재 574.4달러입니다. 엔비디아가 장 마감 뒤 공개한 이 회계 분기 실적은 또 한 번 시장을 압도했어요. 애널리스트들의 전망치 110억 달러를 크게 웃도는 135억 달러의 매출 기록했고 또 3회계 분기 매출 전망치도
160억 달러로 시장 예상치 120억 달러를 크게 웃돌고 있습니다. 순이익은 1년 전에 6억 5천만 달러였는데 올 2분기에는 61억 9천만 달러로 폭증을 했어요. 매출은 88% 늘었고 순이익은 무려 9배가 넘게 폭증을 했습니다. 앞으로 미래에는 엔비디아가 시가총액이 애플을 앞지를 수도 있다는 전망까지 나왔습니다. 엔비디아 시가총액이 상승을 지속하고 있는 가운데 애플은 시총 3조 달러를 넘었다가 다시 떨어졌죠. 시총 감소 흐름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이런 전망이 제기된 것입니다. 인공지능 붐을 타고 AI 반도체 시장에 95%를 장악한 엔비디아가 앞으로도 당분간은 계속해서 시장 예상을 크게 웃도는 실적을 발표할 것으로 보이지만 애플은 또 반대로 아이폰에 성숙기 들어가 있고 스마트폰 시장 둔화 여파 또 앞으로 큰 성장을 지속하기 어려울 것이란 예상에 따른 것입니다. 시간이 가면서 상승세가 둔화되기는 했지만 앞으로도 탄탄한 실적을 바탕으로 주가가 계속해서 오를 것이라는 확신을 투자자들에게 심어주기에는 지금 매출 이익 충분합니다. 올해도 220%가 넘는 이 가파른 주가 상승세로 엔비디아 시가총액 지금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연초에는 시가총액 3,700억 달러에도 못 미치던 시총이 지금은 1조 2천억 달러 가까이 가서 3배 넘게 폭등했습니다. 지난 5월 1분기 실적 발표 뒤 반도체 업체로는 처음으로 시총 1조 달러 클럽에 가입한 엔비디아가 이 기세대로 나간다면 조만간 1조 달러 클럽 내 순위에서 아마존을 제치고 4위로 올라서게 됩니다. 아마존만 위험한 것도 아니고 알파벳도 머지않아 엔비디아의 시총에서 밀릴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는 아직 시총 주월 가시권에서 아직 멉니다. 현재 월가의 전문가들이 제시한 목표 주가만으로도 엔비디아는 아마존 시총을 앞서서 알파벳을 넘보게 된다는 뜻이에요. 시가총액을 한번 보면 현재 애플이 2조 7,600억 달러, 3조 달러가 넘었었죠. 그런데 2조 7,600억 달러, 2등 마이크로소프트 2조 3,800억 달러, 3등 알파벳 1조 6,400억 달러, 아마존 1조 3,600억 달러,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가 2조 달러대죠. 그 다음 5등 엔비디아가 현재 1조 1,700억 달러입니다. CNBC는 8월의 징크스 여러가지 이유로 분석을 했는데 지난 10년 동안에 S&P 500 지수 8월 평균 상승률이 0.1%에 불과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일단 거래량이 다른 달에 비해서 눈에 띄게 감소를 하게 됩니다. 휴가철이기 때문에 거래자와 투자자들이 여름이 끝나기 전에 휴가를 떠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격 변동폭이 더욱 커지게 됩니다. 여기에 9월 이전에 또 수익을 확정해두려는 움직임이 또 강하다고 합니다. 9월에 S&P 500 지수는 지난 20년 동안 0.5% 손실을 기록했습니다. 근데 지난 10년 동안으로 기간을 줄여서 보면 평균 하락률이 20년 동안의 0.5%보다 2배, 1%로 2배나 커집니다. 9월을 대비해서 8월부터 차익을 실현한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면 1월에서 12월까지 중에 9월달이 가장 저조한 실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또 올해 8월에는 중국의 부진이라는 외부 요인도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G2, 세계 2위의 경제 대국이죠. 최근 디플레이션 우려를 맞고 있어요. 중국의 둔화는 그것을 최대 시장으로 삼고 있는 미국 기업들에게도 상당한 악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니 나이키도 지금 역대급으로 11일째 지금 주가가 하락 중에 있는 것이에요. 스타벅스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으로 국채금리가 치솟으면서 주식시장을 떠나서 채권시장으로 이동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위험한 증시를 떠나서 안전한 미국 채권을 사두고 리스크 헤지를 노리는 투자자들이 많다는 의미예요. 주간 실업보험 청구자 수 3주 만에 가장 적은 수준으로 떨어졌어요. 미국 노동시장 상황을 가늠할 수 있는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주 연속 감소했어요. 미국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19일로 끝난 한 주간 신규 실업보험 청구자 수가 전주보다 1만 명 줄어든 23만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수치는 월스트리트저널이 집계한 전문가 예상치 24만 명을 밑돌았습니다. 이러한 지표는 미국의 노동시장이 여전히 탄탄함을 시사해서
회대의 긴축이 예상보다 앞으로 장기화할 수 있다라는 근거가 얼마든지 될 수 있는 소지입니다.